이 증상이 뭐였냐? 증상이 화면이 안 나옵니다. 에어하고 다 뿌려본 거지? 네, 에어 뿌리고 저거 교차 테스트랑 그 저희 것도 꽂아보고 램도 다 해봤. CPU를 교체했는데 안 된다 이런 거였거든. 너가 해본 거는 이 머리 떡칠이 돼 있노? 왜 이래놨노? 왜? 제가 안 했어요. 저 최대한 닦았습니다. 쿨러는 뭐 짤만 쿨러야? 네, 어려운 건데 되게 잘 하셨더라고요, 조립을. 쿨러를 했다고? 쿨러만. 애초에 CPU를 교체를 했는데 안 들어온다 였으니까 CPU 쪽이 의심스럽다. 육광 나서 박아난 거 보니까, 그지? 원래 이거는 저희들이 영상으로 찍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수리해보자고 했는데 2가 수리하다가 사장님 이거 답 안 나옵니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달라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CPU 뚜껑을 안 뜯어봤어요. 지금 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가. 아, 여기 브리스가 옆에까지 번져 있구나. 안으로 섬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이쪽에 좀 시커먼 느낌이 있다. 그리고 CPU를 그냥 물청소 하듯이 닦아버릴게요. 이거 지금 이렇게 막거든. 에어 한번 좀. 이게 뭐 했노 지금? 에어를 뿌리라고 하니까 컴퓨터 어디 갔노? 저기 있거든. 몰라. 뭐 에어하고 싸워. 브리스가 좀 넘쳤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닦으니까 닦이는 느낌이 있어. CPU 쿨러를 교체를 하는 작업은 잘만이나 수냉 쿨러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하는 게 절대 만만한 작업이 아니에요. 이 메인보드 쪽을 어쩔 수 없이 건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쉽게들 생각하고 온도를 낮추겠다고 손을 댔다가 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내 생각이 될 것 같아. CPU가 7700이지? 네. 7세대 CPU 하나만 좀 준비해 줘 봐봐. 일단 꽂아보고 안 되면은 그걸로 한번 해보자. 네. 쿨러 이 장착이 되게 어려운 쿨러인데 이거를 손을 댔구나. 5분 있다가 한번 보자. 될 것 같다라는 예감이 강하게. 정하니까 램 하나씩 꽂아서 테스트 해봤지? 다 안 됐지? 네. 8700K니까 내장 그래픽이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내장 램은 일단 하나만 한번 켜보자. 될 것 같아요. CPU 재장착하면서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묻어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라고 지금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안 되는 건가? 정말 파워도 갈아봤다고 했나? CPU를 한번 바꿔볼게요. CPU가 나갔나? CPU를 한번 바꿔봤어요. 6600으로 바꿔서. 아, 이거. 파워? 파워를 한번 갈아보자. 한번 파워인가? 파워 저기 끝에 있어. 파워 한번 바꿔봤습니다만. 교체하다 보드 상했나? 일이 커지네. 150, 250은 아마 있을 거야. 내 생각에도 있었던 것 같아.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아마 교체하다가 보드가 손상이 된 것 같아. 내가 전화를 한번 해볼게. CPU 교체를 직접 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다는 건가요? 아니요. 케이스를 갈았는데. 케이스 교체하고 나서 고장이 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케이스 교체만 했는데 고장이 났나요? 그 전에 쿨러 교체할 때는 괜찮았었나요? 네, 그때는 썼었고. 지금 그러면 지금부터 케이스에서 드러내겠습니다. 드러내보자.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 아니야. 드러낼 수 있다. 드러내. 멀시아 15분이 남았는데. 그 스모키 테스트까지 한번 해보자. 부품들이 좀 값이 나가는 기야. 절 챙겨놨고. 그냥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쿨러 부품들 다 챙겨놔라. 다 챙겨놨지? 네. 막 여기다가 챙겨놨다. 전용. 형님 저쪽 자리에서 그 크로키 상태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크로키요? 크로키요? 스모키. 아, 이름이 하얘게 안 헤어지네. 초등학교 때 교육을. 초등학교 다녀. 공기랑. 어떤 경우가 나는 살짝 의심이 되냐면은 케이스 쇼트가 있어. 응. 경험했던 적 있지? 네. 분해 상태에서 점검을 하는 게 최고 편하긴 한데. 그쵸. 분해하는 게 귀찮지. 이봐, 되잖아. 리부팅 안 되고 계속 돌잖아. 잠깐만, 화면 뜨는 것까지 보고. 어, 그래. 쉬는 날인데 왜 왔어? 꼭지 붙여놓으면 돼. 꼭지 붙여놓으면 돼. 근데 넌 오늘 사실 비번이잖니. 어? 아까하고 상태는 달라졌거든? 네. 아까 케이스 안에 있을 때는 그냥 리부팅이 돼버렸잖아. 네. 근데 지금은 빙 돌아가기는 해. 6600 다시 한번 줘봐봐. 이거 쇼트 있는 놈이 어? 이거 쇼트 아니지? 어디 쇼트 날만한 데가 있나? 이 스탠드 그 꽂는 데가 있는데 나와 있고. 아, 그렇지. 이거. 아, 여기도 하나 잘못 들어와 있네. 네. 이거 여기도 두 개가 지금 더 들어와 있네. 얘는 원래 꽂는 데 같아요. 응, 여기는 꽂는 거. 두 개가 잘못 더 들어와 있네. 손으로 여자친구 데리고 오지, 같이 빕스 가게. 오는 길에 빕스 사람 많잖아? 이 손은 네가 대기 걸어놓고 있나? 제가요? 어, 네 명 걸어놓고. 화면이 안 뜨네. 뭐, 보드밖에 없네, 그러면. 네. 퇴근 5분 남았으니까 보드 한번 교체해봐봐.
원래 CPU로 해가지고 이것 때문인 것 같다. 여기다 스탠드오프 구멍을 왜 만들어놨을까? 모르는 다른 사이즈가 있나봐. 이게 뭐냐? 뭐야 이 이해 안 되는 상황은? 보드까지 바꿨는데도 왜 안 돼? 아 이거 막 옆에 빠지는 기분인데? 오늘은 여기 여기까지 하자. 안 되겠다. 내일 우리가 뭐 해본 거야 그럼? 조금만 진행하고 있어봐. 내가 이야기하고 올게. CPU하고 보드가 같이 고장 났다는 말. 보드, 아, 이 보드가 네, 불량이니까 우리 다른 보드로 교체해서 한번 해보자. 테스트 해갖고 고장난 보드들은 자꾸 좀 버리. 고장난 보드를 쌓아놓으니까 자꾸 테스트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저 보드가 고장이었던 거지? 네, 그죠. 근데 지금 이걸로는 못하잖아. 램 솔루션 두 개밖에 없잖아. 보드가 고장났다는 것까지만 알았다는 건. 그러면 저 창고에 보고 150, 250에 램 슬롯 4개짜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고. 호환보드가 이거 우리도 다 못 외우니까 110, 150, 170, 250, 270 없잖아? 170, 270 램 슬롯 4개짜리가 없다 그제. 수고스러운데 좀 한 군데다 잘 챙겨놔 봐봐. 내가 다른 폐기 컴퓨터에도 혹시 있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 나 밥 먹고 올게. 네, 진행 상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을 이야기를 드리면 메인보드 불량이에요. 추측되는 원인은 케이스 안에 스탠드오프가 있는데 스탠드오프하고 메인보드에 만나면 안 되는 부분이 만나가지고 메인보드에 전기적인 쇼트가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없어야 될 자리에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메인보드에 회로가 있는 부분에 닿아가지고 두 개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150 보드라서 150, 250, 170, 110 보드가 호환이 되거든요. 해봤는데 되기는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중고보드가 램 슬롯이 두 개짜리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이제 그렇게 진행하고 포장해 놓을 거고 점검비 나올 겁니다. 예, 포장해 놓을게요.